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것만 안 해도 피부 트러블이 안 난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피부에 대한 변화가 엄청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두 개를 같이 써주면 그날 시너지 난리 납니다. 화장품 스킨케어에도 요일을 탄다. 진짜? 설마 그렇다고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좁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뷰티 토크로 찾아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제품 추천, 뭐 이거 좋아요가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항상 우리 몰랑이분들이 너무나도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수다도 떨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항상 똑같은 얘기라서 지겹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노노노. 지금부터 저랑 같이 피부가 왜 뒤집어지는지 이것만 안 해도 피부 트러블이 안 난다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꿀팁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지금 약간 트러블 제가 커버를 해놔서 그렇지, 지금 여기 하관이랑 옆에랑 여기도 지금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지금 뒤집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아무튼 제가 피부 트러블로도 뭐몇 년째 고생도 많이 하고, 요즘에도 진짜 피부가 자주 뒤집어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피부가 안 좋았을 때랑 좋았을 때,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피부에 대한 변화가 엄청 많이 찾아왔거든요. 바로 궁합이에요. 여러분, MBTI만 궁합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남자 여자만의 궁합이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에도 궁합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몰랑이 분들도 똑똑하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서 화장품 궁합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화장품에 처음 접할 때만 해도 이런 것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궁합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피부가 좋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고 일단 각질 대거제 써줬어요. 그리고 클렌징폼 써주고 수분 진정해줘야 되죠. 수분 진정 써주고 스팟 써주고 나 그다음에 트러블 자국 많으니까 이런 트러블 자국들 없애주는 이제 비백 제품까지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터져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화장품 궁합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필링, 각질과 비타민, 미백 라인은 약간 상극이에요. 안 맞아요. MBTI 상극인 것처럼 절대 안 맞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영양과 고영양이 만나면 부딪히고 피부 터집니다, 여러분. 고영양 제품을 내가 사용했다, 안티에이징 라인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라인 한 가지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트러블 피부나 민감한 피부는 고영양, 안티에이징은 살짝 피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요즘에는 워낙 제품이 좀 순하게 잘 나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심한 안티에이징, 너무 고영양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잘 맞는 꿀조합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약간 탄력 제품들 좋아하는 거 알죠? 이런 탄력 제품들이랑은 모공이랑은 찰떡궁합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모공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 탄력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은 그두 개를 같이 써주면 그날 시너지 난리 납니다. 이렇게 같이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모공 케어 제품들은 뭔가 팩으로 써준다던가, 예를 들어 넘버지 3번 결광 그 쫀득쫀득 팩? 그런 애들을 써주고 그 다음에 탄력 제품들을 약간 고영양 제품들을 같이 써주면 둘의 시너지가 훨씬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진짜 꿀팁 알려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궁합들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도 요일을 타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같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저는 일주일이 절대 같은 시간으로 흐르지 않아요. 월, 화, 수, 목금, 철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우리 몸 상태가 요일 타듯이 화장품 스킨케어에도 요일을 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설마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은 제품 쓰는 거 아니죠? 진짜? 설마 그렇다고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생리 주간이야. 그러면 그 주는 트러블 케어 주간. 그러면 그 주에는 뭐 나츠를 쓴다던가, 바이오디티드를 쓴다던가, 뭐 브링그린을 써가면서 내가 수분 라인으로 집중 진정 트러블 케어를 해주는 그 주간 기간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생리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말 피부가 짱짱한 기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기간에는 이제 콜라겐, 탄력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다이어트 황금 기간처럼 피부가
탄력 케어를 정말 쫀쫀하게 잡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해주냐? 이니스프리 블랙티 마구마구 써주는 거예요. 이제 모공 조여주고 피부에 영양 쭉쭉 넣어주고 피부 쫀쫀하게 탄력 케어 올려주는 주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도 조금 더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월수금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내 피부 깊숙이 콜라겐 영양을 채워주고 화목토는 괄사를 사용해서 붓기 라인을 빼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면 훨씬 더 피부 컨디션, 피부 상태를 업시킬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진짜 피부 상태 엄청 좋아졌거든요. 내가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같은 스킨케어 쓴다? 절대 아니죠. 내 호르몬 주기가 바뀌고 내 피부 컨디션이 다른데 매일매일 같은 제품을 써주는 거는 노노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식만 먹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분식만 먹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피부에도 매일매일 다른 제품, 매일매일 내 컨디션을 보고 조금씩 다르게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에 외출이 많아. 그러면 월화수는 미백 케어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월화수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어. 그러면 수목금은 안티에이징, 그리고 피부 컨디션을 올려줄 수 있는 집중 제품들을 써준다던가.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피부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피부에도 요일별로, 라인별로 써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서 진짜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세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욕심쟁이 으흐훗이에요. 저도 욕심쟁이 으흐훗이고요. 여러분들도 욕심쟁이 으흐훗입니다. 여러분, 피부는 사실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배출을 하는 노폐물을 터트리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피부 스킨케어 공부도 했었고 피부 자격증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웠던 게 피부는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배출하는 기관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노폐물을 빼내야 된다고. 그런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운동에서 땀을 빼내고 괄사를 통해서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걸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근데 이런 피부에다가 너무 과한 많은 제품들을 발라서 흡수시키면 피부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토하거든요. 그래서 제품도 조금 똑똑하게 써주면 좋은데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이유를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은 말 그대로 피부에 있는 거를 제거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제품을 쓸 때도 약간 유연하게 각질을 제거해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선택을 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토너나 토너 패드를 써주는 거예요. 사실 제 취향은 토너 패드가 조금 더 맞긴 하거든요. 토너 패드를 왜 쓰냐? 내 피부에 수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수되는 화장품들이 쩝쩝쩝쩝 잘 먹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토너 패드들은 너무 고기능성 토너 패드보다는 조금 순하고 마일드한 제품들, 그 약간 피부 컨디션에 맞는 제품들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너 패드나 토너 제품들은 조금 순딩순딩한 제품들 선택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앰플을 써주는데요. 앰플은 여러분 정답이 있어요. 앰플은 고기능을 써주세요. 이거 약간 너무 답정너이긴 한데 여러분. 앰플은 고기능이 짱이에요. 각질 제거해줬어. 그리고 수분길 열어줬어. 수분길 안에다가 뭐 넣어야 되겠어? 완전 고기능 넣어줘야 되겠죠. 그거를 넣어줄 수 있는 단계는 앰플 단계밖에 없더라고요. 세럼 단계도 괜찮고 앰플 단계도 괜찮지만 제가 정말 인정하는 단계는 앰플 단계. 내가 트러블이 났다. 그러면 진정 앰플을 써주고 내가 만약에 탄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티에이징 앰플을 써주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내가 원하는 단계를 앰플에서 써주면 그건 진짜 너무 잘 쓰는다 겁니다. 앰플까지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앰플을 잘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림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크림은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저는 그냥 가벼운 텍스처? 만 써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끈적이거나 무거운 크림 좀 안 좋아해요. 굳이 그런 제품까지 써가면서 피부를 막아야 하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서 그냥 크림도 가벼운 크림들 조금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크림으로 보습막을 막아주시면 되고 앰플이랑 크림이랑 같은 라인으로 써줬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제품을 한두 개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스팟 제품 한두 개 추가하거나 뭐 여기에 레티놀 제품을 추가한다던가 여기에 진정 스팟 제품 추가한다던가 이런 거 괜찮긴 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로는 각질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화장품을 잘못 써서일 수도 있고 접촉성이거나 제품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각질이에요. 이 생리주기 28일 돌아오듯이 피부도 똑같이 28일 주기로 각질이 순환이 돼요. 피부 재생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각질이 안에 있다가 올라와서 유지하고 있다가 탈락되는 기간이 28일이에요. 늦게 떨어지면 좁쌀이 생기는 거고 이 각질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 피부가 얇아져서 이제 피부 요 홍조가 올라오기도 하고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화장이 잘 안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각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하바하를 쓰면서 너무 각질을 많이 제거시키면 피부가 얇아진다고 했었죠. 그렇다고 각질이 쌓이고 있는데 각질 제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좁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어요. 오히려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살짝만 닿아도 쓰라리고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각질을 너무 많이 제거해서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약간 각질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 피부 바이 피부다 보니까 제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각질을, 장벽을 키워주시는 약간 세라마이드 제품들을 써주시는 걸 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은 과한 필링하지 않기, 과하게 각질 제거하지 않기, 이런 떼어내는 제품들 쓰지 않기, 토너 패드 또는 토너 제품을 써주세요. 그게 훨씬 더 순하게 쓸 수 있고 매일매일 쓰면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세 번만 써준다던가 이렇게 써주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피부 컨디션 보고서 나에게 알맞게 쓰면 되니까 혹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각질 제거 먼저 살짝 해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아낸 꿀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피부 관리샵에 다니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손에 세균이 제일 많은 거 알죠? 화장대도 많죠? 거울도 만지고 핸드폰도 만지고 요거 세균이 제일 많은데 요걸로 얼굴을 만진다. 특히 트러블성 피부, 접촉성 피부요. 화장품 손으로 만진다. 훨씬 더 피부 트러블이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해면으로 닦아내거나 실리콘 브러쉬 쓰는 방법이에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트러블이 와랄랄랄랄라 나기 시작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훨씬 더 낫긴 하더라고요. 제가 스킨 브러쉬도 종류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애는 실리콘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애거든요. 제가 두 가지 다 써봤는데 브러쉬로 되어 있는 애로 발라봤더니 얘 사이사이에 앰플이랑 크림이 끼면서 떡지고 약간 썩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애들이 약간 썩었어. 세척을 자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실리콘이라서 그냥 알콜 수압으로 닦아주거나 물티슈? 물로만 헹궈주면 돼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실리콘 브러쉬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애들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쓸 때는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로 가볍게 문질러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고르게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물랑기분들 제가 오늘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 하나하나 털어보면서 뷰티토크 했는데요. 어떤가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됐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열심히 답변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